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생물이 입고되어서 언박싱하는 걸 한번 찍어볼 건데요. 지금 온 생물들은 이렇게 있고요. 자, 제가 한번 박스를 까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박스를 한번 까볼게. 이 박스를 먼저 까볼 건데 이 박스에는 어떤 친구들이 들어있냐. 짜잔, 이렇게 박스는 포장이 되어 있고요. 흔들림 방지를 위해서 신문지를 이렇게 끼워놨죠? 보이시죠? 오, 여기에는 팩맨 친구들이 지금 입고가 됐어요. 오네이트 팩맨. 그리고 수리남 혼플러.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오! 피규어! 정말 거북인 줄 알았죠? 저도 거북이가 이렇게 신문에 쌓여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는 피규어였습니다. 거북이 피규어들이 종류별로 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뭘까요? 여기에도 지금 새 친구가 들어왔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뿌리 3개 달린 네, 잭슨 카멜레온이죠? 거의 성체급이라 보이시면 수컷이죠. 뿌리 이렇게 달리고 이게 수컷이에요. 자, 잭슨 카멜레온이 왔고요. 이 친구는 사이테스다 보니까 서류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 박스에 지금 이 친구들도 팩맨류들인데요. 자, 이렇게 지금 팩맨류들이 현재 입고가 되었고요. 자, 두 번째 박스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박스에는 짜잔! 신문지에 다들 포장이 돼 있죠? 자, 그렇죠? 이렇게 생물을 보내지는 않겠죠? 네, 이 친구들은 전부 다 피규어들입니다. 우와, 화이트 레오파드, 어우,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화이트크림 레오파드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까볼게요. 이게 피규어들이 이번에 좀 많이 입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 레오파드 거북이 크기가 제 손바닥에 이렇게 얹었을 때 이 정도 되는 친구인데 5cm 이상은 급은 되는 레오파드 피규어예요. 자, 제가 한 번에 다 전시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또 보면 상당히 이쁜데요. 자, 요렇게 자, 종류가 정말 많죠? 또 오픈을 해보면 요즘 피규어들을 너무너무 진짜 사실처럼 정말 잘 만들어요. 체리헤드 레드풋 육지거북이. 오, 예쁘네요. 그 다음에는 요 피규어. 피규어로 봤을 때는 호스필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다른 친구는 박싱할 게 많네요. 아, 이 친구가 호스필드네요. 호스필드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박스의 마지막 화이트 팬케이크인가 봐요. 팬케이크 거북이가 있고요. 정말 실물하고 비슷한데 이 친구는 조금 피규어인 느낌이 나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정말 피규어 느낌보다는 실물에 가깝네요. 두 번째 박스는 끝났고요. 그러면 세 번째 박스 오픈해 볼게요. 자, 이번에도 피규어냐? 아닙니다. 이번에는 실물이죠. 레오파드 육지거북이가 지금 들어왔는데 센치가 4에서 5cm다 보니까 완전 베이비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피규어 있죠? 피규어랑 비교했을 때도 훨씬 작은 게 눈에 보이시고요. 제 손가락 길이로 봤을 때 두 마디보단 조금 크고 세 마디는 안 되는 사이즈 정도의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아, 너무 귀엽네요. 자, 요렇게 레오파드 육지거북이가 입고됐고요. 그 다음 박스를 열어보면요. 오, 이 친구들 보이시죠? 웨스트 아메리칸 블랙 머드 터틀. 오, 너무 예뻐요. 얼굴색 봐보세요. 머리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등갑도 블랙이다 보니까 정말 멋지죠.
요 친구들이 입고 됐고요. 자, 여기도 아마 지금 두 번째 박스에 이제 통이 더 있는데 요것도 한번 개봉해 볼게요. 짜잔! 오, 탈피하고 있는 핵순 카멜레온이네요. 이 친구는 저 친구보다는 탈피하고 있어서 색깔이. 자, 마지막 친구도 짜잔! 잭슨 카멜레온이네요. 자, 이 친구는 지금 탈피가 끝났네요. 자, 얼굴을 들어보렴. 자, 이 친구가 잭슨 카멜레온. 잭슨 카멜레온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 박스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신문지에 똘똘똘똘 말려있는 거니까 역시 피규어겠죠? 친구는 피규어가 좀 크네요. 오, 육지거북이 키우시는 분들의 꿈에 알다브라. 오, 생각보다 너무 크고요.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큰 게 보이시죠? 오, 생각보다 엄청 크고 묵직해요. 알다브라 육지거북이었고요. 이 친구는 더 묵직한데요? 너무 예쁘죠? 자, 두 번째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뿅뿅! 두 번째 박스에는요, 모두 크레스티드 개코들이에요. 약간 아상체급들이 있고요. 완전 베이비급하고 해서 들어왔는데요. 자, 모프들이 다들 지금 랜덤 모프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모프들이 상당히 예뻐요. 완전 베이비들이 있고요. 약간 아상체급이 있어요. 크기 차이가 확실히 보이시죠? 모두 크레스티드 개코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스 개봉이 끝났고요. 자, 이건 뭐냐? 이거는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는 아시죠? 이렇게 환기해서 하고요. 이 친구들은 다 귀뚜라미였고요. 자, 제가 지금 피규어들을 잠시 진열해서 보면 이게 거북이 사육장에 넣어놓으면 정말 실제 거북이하고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사실과 거의 흡사한 피규어들이 스마일러에 입고되었답니다. 피규어는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 이 친구가 쟁기거북이, 이 친구가 알다브라, 이 친구가 방사거북이, 이 친구가 체리헤드 레드풋 거북이, 이 친구가 별거북이, 이 친구가 그리스 거북이, 이 친구가 화이트 팬케이크 거북이, 이 친구가 호스필드, 이 친구가 레오파드 거북이, 이 친구가 화이트 레오파드예요. 이렇게 피규어들이 사육장 안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잭슨 카멜레온도요, 지금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화분도 있고요, 유목도 있고요, 먹이 그릇에 먹이도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는 지금 탈피하고 있는 도중에 와가지고 색깔이 이렇고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탈피 중에 있고요. 또 한 마리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어디 꼭꼭 잘 숨어 있나봐요. 아, 저 밑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잭슨 카멜레온 친구들도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 다음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조개 한 마리 있고요. 또 한 마리들은 큰 친구하고 지금 열심히 사료 경쟁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오자마자 바로 적응을 해서 사료도 잘 먹고요. 밥도 잘 먹네요. 이렇게 사육장에 자리를 잡았고요. 이번에는 크레스티드 개코 베이비 친구들도 이렇게 사육장에 자리를 잡았답니다. 제가 이거 백업해서 놀이목을 좀 많이 만들어줬고요. 여기저기 다 붙어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이쪽에 큰 친구들. 큰 친구들 역시 지금 잘 붙어서 지내고 있고요. 이렇게 크레스티드 개코도 자리를 잡았고요. 자, 보시면 브라질리언 팩맨 보이시죠? 이 친구도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하이레드 오네이트 팩맨. 아주 예뻐요. 이 친구도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 보시면 판타지 팩맨이에요. 아, 역시 늠름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수리남 홈플러까지 다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온 터틀을 한번 보러 갈까요? 여기가 저희 거북이들 지금 방사장인데 보이시나요? 웨스트 아메리칸 블랙 머드 터틀이 어디쯤 있을까? 자, 보시면 뭐 네로 브릿지도 있고 레이저백도 있고요. 밥 주는 줄 알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밥 주세요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죠? 자, 요 친구 어디로 숨었을까요? 요 위에 있네요. 이렇게 육지에 앉아있는 웨스트 아메리칸 블랙 머드 터틀이에요. 오, 늠름합니다. 멋지죠? 또 어디 갔는지 지금 다 숨어있어가지고 저 뒤쪽에서 지금 수영하는데 보이시나요? 저 친구 이렇게 스마일러의 새로운 친구들이 새 집을 장만했답니다. 자, 이 친구들이 실제로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로 눌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